자, 점과제표 레드 부분에 궁금한 질문을 이제부터 받도록 할 텐데, 또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다 아마 오늘 시험 보는 내용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숫자도 별로 다르지 않아. 주관식으로 바꿨을 뿐 정도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설명하는 내용들 다잘 한번 의미를 생각해서 들어라. 자,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사각형을 오른쪽 변의 중점을 기준으로 접었대. 그래서 궁금한 건 CE의 거리가 궁금하대.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원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왼쪽 아래 A란 점을 0,0이라 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라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2,0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2,2라 하고, 이 점의 0,2라고 해. 좌표화 한다 하지, 좌표화. 안녕. 아무 데도 안고. 어떻게 해? 앞에 앉는 게 낫겠다. 앞에 앉든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BC의 중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1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AC, 하여튼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접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녹색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을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 직선식을 구해보면 얘를 원점으로 놨으니까, 아, y는 2분의 x인데, 그러면은 2,0을 y는 2분의 x에 대칭이동한 이 점의 좌표가 과연 얼마일까? 세를 a, b라고 놓고 마지막에 좌표 구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일단 기울기 조건 보면 x값 2-a분의, 자, 위에 것에서 아래 것 뺄게. 자, a 빼기 2라고 하는 증가량 분의 위에 것에서 아래 것 빼면 b라는 기울기가, 자, 이 친구랑 수직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하나 나옵니다. 자, 그다음 중점. 너하고 나의 중점이, 자,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죠. 그다 집어넣지. 그래서, 아, 2분의 b가 나왔다. 2분의 1, 2분의 a 더하기가 돼서 나눠주고 넘기면, 자, 식두 가지 나오니까 정리해볼게.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a인데 넘어가면 2a에 더하기 b가 4라는 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넘어가면 2b, 그다음에 a, 그러니까 a 빼기 2b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밑에 식에 2 곱하고 더해? 아니야. 위에 식에 2 곱하고 더하면 5a. 그럼 이거면 8, 그러면 이 6. 그래서 a가 5분의 6, 5분의 6이면, 이게 a가 5분의 6이면 5분의 12, 5분의 10, 5분의 8. 그래서 b는 5분의 8이구나. 자, 그럼 이제 뭐 구했으니까 마지막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니네가 쓰도록. 자, 이 점의 좌표가 5분의 6, 5분의 8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자, 이두개 떨어진 길이를 조사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좀 미안해. 여학생끼리 좀 같이 앉으면 안 될까? 이게 좀 그니까 옆에 좀 앉고, 그럼 너 여기 와서 앉아.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같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 자, 2-2번이었습니다. 2-2번. 지금 1학년은 그래도 그나마 이긴데, 2학년은 지금 막한 반에 14명, 5명 이래서 이 촬영하는 저 책상까지 사실 앉아서 막 해야 되는데, 앉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자, 4-2번 문제입니다. 4-2번. 집중해줘. 자, 4-2번도 아마 오늘 보는 시험에 있을 거야. 미리 얘기했는데 틀리면 가만 안 둬. 자, 여기 지금 x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에 플러스 루트 뭘 구하라고 하냐면, 자, x-2의 제곱에 x-2의 제곱에 그다음 y 빼기 4의 제곱, 요거를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루트 안에 제곱 두개 더하잖아.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말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도 xy 있지, 여기도 xy 있지. 그럼 중간에 센터에다가 딱 뭐라고 잡고, 아, x, y란 점을 잡고, 그럼 얘는 누구하고 누구 떨어진 거리냐. 자, 혼자 있는 놈은 항상 빼기 0의 제곱이라 생각을 해줘. y의 제곱이 아니라 y 빼기 0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아, 얘는 바로 0,0이라는 점하고 어떤 좌표평상의 x, y하고 떨어진 거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y하고 누구하고 누구. 자, 몇 콤마 몇 하고 떨어진 거리. 같이 하자. 몇 콤마 몇 하고? 2,4하고 떨어진 거리지. 그럼 이 식의 의미는 좌표평면 위에 0,0에 출발해서 얘가 특정한 조건이 없어. 그 도형의 이동에서 얘가 만약에 x, x잖아? 그게 y는 x의 점이 되고, 뭐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 그냥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지나서 2,4까지 오는 거리야. 0, 출발해서
어떤 점을 거쳐? 2,4까지 오는 거리. 최소값? 뭐하러 돌아가? 그냥 바로 가면 그게 최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0,0하고 2,4 사이 떨어진 거리. x좌표 차이 제곱 4제곱 4하고 y좌표 16 해서 더해주면 자 루트 20, 2루트 5가 바로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도형의 이동에서 이런 거 있었나? 예를 들어 만약에 또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면 또 이상해질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식을 써보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보죠. 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루트에 그 다음 뭐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뭐 6의 제곱이다. 예를 들어 이걸 최소 구해라. 그럼 비슷한 원리로 얘는 3,2하고 x, 0이야. y가 없어. 그 다음에 x, 0하고 5, 6하고 거리거든? 그 이건 어떻게 해? 3,2에서 5, 6까지 가는데 이번엔 좌표 평면이 임의점이 아니라 얘가 무슨 축의 점? x축의 점이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좌표 평면이 임의 점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못 간다고. 어떻게 해? x축의 점 한번 거쳐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대칭 이동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이건 좀 쉬운 문제. 왜? 임의 점이니까.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난이도는 어려워지는 문제. 비교해서 꼭 기억해도 오늘 시험 보는데 틀리면 혼낼 거야. 자, 4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165페이지 6번 유형이 지난번에 민우가 한번 물어봤다고 선생님 막 뭐라 그랬던.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뭐라 그랬을까 생각 들더라고.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제 알겠어, 민우야? 6번 유형? 그 165페이지. 6번 유형 알겠어? 어?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 없이 무게중심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증명하는 문제도 센수하게 있었고, 그제? 자,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볼게. 7-2번. 자, 7-2번도 비슷한 문제인지 하여튼간 나왔던 것 같아. 오늘 보는 시험에. 이것도 틀리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겠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또 좌표화합니다. 좌표 평면상에 어떤 거야? 집중해라.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또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 원점의 한 꼭지점을 놓으려고 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고 그럼 얘가 X축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냐면 이 점의 좌표는 A, 0이 되겠지? 근데 정삼각형에서 수선해발 빡 하고 내리면 이게 1대 루트 3대 2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A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A고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이렇게 정삼각형. 그래서 ABC 중에 누구를 놔도 돼. 어디를 ABC라도 돼. 근데 P라는 점이 AB 위를 움직이는데 가급적이면 그 점이 축에 있으면 좋으니까 의무상은 아니지만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C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2분의 A, 2분의 루트 3 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어이 AB 위에 AB 위에 어떠한 점 P가 존재해서 좌표는 모르겠어 K,0이라 할게.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BP랑 CP제곱 BP랑 CP제곱 BP랑 CP제곱이야. 이 두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자 A 빼기 K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이 되고요. 이 길이의 제곱은 X좌표 차이 좀 드럽네요. 2분의 A 빼기 K의 전체 제곱에 자 Y좌표 차이는 요거니까 그냥 제곱해주면 4분의 3 A제곱. 자 이거야. K가 난 2차 함수야. K가 난 2차 함수. K값이 달라지거든. 자 K가 난 2차 함수에 최소가 되는 K값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전개하면 K제곱 요거 전개하면 K제곱 2K제곱이고 자 곱하면 마이너스 2AK 요거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3AK 더하기 자 A제곱 요거 4분의 A제곱 4분의 3A제곱 했더니 암산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물어볼게. 대칭축이 얼마야? 자 K가 는 함수야. 대칭축 얼마니? 대칭축 얼마인지 알겠어? 좀 헷갈려? 4분의 얼마? 4분의 3A? 4분의 3이 아니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숫자가 아니라 뭐 이 3분의 1에 이라든지 뭐 3분의 2에 표현되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 묶어 어떻게 해? 공식 써? 야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최고창 개수는 2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주면 4분의 3A를 대입했을 때
문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최소가 되는, 뭐 처음에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4분의 3의 1을 친자리에 넣어야 돼. 어우 복잡해. 4분의 3a 제곱 빼기 3a 곱하기 4분의 3a에다가 더하기 2a 제곱이래. 계산해줘. 16분의 9. 두 배 하면 8분의 9a 제곱에. 자, 요거 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18. 요거 하면 더하기 8분의 16. 그래서 8분의 7a 제곱 나오는 것 같은데. 맞냐? 8분의 7의 제곱 있냐? 어, 있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하지?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좌표화해서 푼다라는 거. 자, 이따 나오면 꼭 맞추길 바래. 틀리면 사탕으로 때릴지도 몰라. 자, 7-2번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좀 있는데 10번의 1번 문제 보자. 자, 같이 보자. 4개의 공장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대. 근데 중요한 건 직선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근데 오른쪽은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10번의 1번하고 10번의 2번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문제야. 야, 봐봐. 비교해서 기억해둬야 돼. 여기 봐봐. 야, 섬... 아, 이런 거 웃어도 돼? 어, 웃어도 돼. 웃기잖아. 그치? 웃기잖아. 자, 보세요. 선분의 길이 합이냐 제곱의 합이냐에 따라 달라져. 왜냐면 여기 봐. 선분 AB의 길이 더하기 중요한 건데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 식이 루트 더하기 루트의 꼴이 되거든? 이거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이거를 완전 제곱해서 막 묶어주고 막 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AB 길이 제곱 더하기 BC 길이 제곱 구하라. 그럼 루트를 다 뻗지?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 이렇게. 그래서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잖아? 무조건 그림으로 푸는 거야. 길이 합의 최소 최소를 구하라. 무조건 그림으로 푸는 거고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 구해라. 이건 식으로 푸는 거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자, 왼쪽에 있는 10-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10-2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전혀 풀이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하고. 자, 보자. 간다. 야, 10-1번. 되게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좌표화할게. 야, 기준점인 A를 기준으로 좌표화해서 생각해보면 A가 원점이야. 천천히 보자. 자, 동쪽으로 5만큼 떨어진 곳에 B가 있대. 그럼 B란 점의 좌표는 5,0이라고 잡을 수 있고. 자, 동쪽으로 3, 북쪽으로 4. 동쪽으로 3에 북쪽으로 4.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몇 콤마 몇이냐면 3,4라고 하는 C란 점이 있어. 동쪽으로 1, 북쪽으로 3.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자, 1,3이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집중해줘. 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자, 이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길이 합의 최소. 자, 물어볼게. 계산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어? 계산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잠깐만. 고. 잠깐만. 신호 왔고. 네, 한 친구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상렬이 오늘 좀 늦거나 그럴 수 있대. 네가. 자, 이거는 제곱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으로 푸는 거야? 아,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거야. 자, 외우자. 사각형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각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에 최소가 되는 점은 바로 어딜까요? 대각선에? 왜 웃어? 자, 대각선에 교점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봐.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 그러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이 선에서 벗어나잖아? 이 선에서 벗어나잖아? 그럼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각형이야? 오각형 이런 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자, 사각형에 한 점 잡아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에 최소가 되는 점은 민우야 어떨 때? 어떨 때? 어떨 때? 어떨 때? 어떨 때? 어떨 때?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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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의 교점일 때. 대각선의 교점일 때가 최소가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얘 길이 합에 최소를 구해라. 두 대각선의 길이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다시. 자, 다음에 뭐라고 터지면 진짜 때릴 거야. 자, 사각형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각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에 최소가 되는 점은 대각선의 교점이 되고 그 최소값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더해줘야 되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 합이다. 자, x좌표 3차 차이니까 이 길이 5고요. x좌표 4 차이나고 y좌표 3 차이나니까 이 길이도 5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게 된다. 이거 식으로 푼 게 아니라 그랬어. 자, 이게 10-1번이었고 그럼 10-2번은 식으로 푸는 거야. 제곱의 합이니까. 좀 들어줘. 자, 보겠습니다. 자, 10-2번에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A, B, C의 소매상이 있고 가나다라 중에 도매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근데 오케이. 교차라 되는 점에 A, B, C가 있고 한정선의 운동명은 도매상의 각선에 비례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10-2번 문제를 딱 설명하다가 잠깐 멈췄던 이유가 일단 먼저 ABC를 좌표해볼게. 그러니까 어디를 ABC 좌표라는 게 아니라 가라는 점을 내가 원점으로 잡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위로 두 칸 올라간 A는 어떤 점이냐면 0,2라는 점이 되고 그 오른쪽으로 세 칸 간 C라는 점이 잡히면 얼마냐면 3,0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간 B라는 점 있지? 그 B라는 점이 잡히면 얼마냐면 3,1이라는 점이 돼. 그래서 도매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점들이 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있고 그 다음 다도 있고 그 다음 라도 있고 그 다음 마도 있는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대. 그럼 내가 이런 도매상의 위치를 P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PA 거리의 제곱 또 PB 길이의 제곱 PC 길이의 제곱 이거에 비례하니까 그럼 이게 작으면 돈이 적게 들겠지. 자, 이것이 최소가 되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이것이 최소가 되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무슨 점? 무슨 점? 뭔 소리야? 야, 삼각형에서 점 3개 주어지고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건 그 P가 무슨 점일 때 최소가 된다고? 무슨 점일 때? 자, 무게중심이 될 때 최소가 된다고 아까 6번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아, P라는 점은 세 점에 무게중심이 돼야 되니까 X좌표 더하면 6인데 3으로 나눠서 2 Y좌표 더하면 3인데 반 3으로 나누면 1.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자, 이 점일 때 바로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야, 방금 했잖아. 한 2분 전에. 야, 이거는 계산으로 푸는 거고 이거는 그림으로 푸는 거라고.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 자, 선분의 길이 합은 못해. 식으로 풀 수가 없어. 그림으로 푸는 거고 제곱하면 일단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특별히 삼각형에서 요거 최소가 되는 점 언제? 무게중심. 이거 틀리면 진짜. 야, 진짜 안 돼. 증명까지 했었어, 센수학에서. 내가 원래 증명 잘 안 좋았는데 증명까지 했었다고.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14-2번 문제 볼게. 14-2번. 2학년 중에도 맨날 이렇게 집중 잘 못하고 하던 친구가 이번에 좀 불러다 놓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싹 바뀌더라고. 아, 이게 사람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뀔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뭐 해라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하려고 아 몰라 이러다가 근데 진짜 좀 얘기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은 갈 거냐. 막 이런 얘기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달라졌더라고. 졸지도 않고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한 번도 안 하던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진짜로 공부를 하려고는구나. 그래서 이게 잔소리가 필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14-2번 본다. 야, 좌표 표면상에 A란 점하고 B란 점에 이거는 뭐 어렵고 떠나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내 문점에 그냥 살짝 응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야, A하고 B하고 떨어진 이 거리가 24래.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이 점의 좌표 A,B고 이 점의 좌표 C,D인데 4X가
A 더하기 3C. 4Y가 얼마냐면 이게 B 더하기 3D가 만족하는 그런 P란 점의 좌표가 있대. P란 점의 좌표 X, Y. 근데 이 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랑 얘랑 합한 게 4인데 그 양변 4로 나눠주면 X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냐면 4분의 어떻게? 1 곱하기 A 더하기 3C인 거야. 그래서 일단 X란 점이 A하고 C를 1대 3으로 내분했구나. 그럼 일단 A하고 B의 거리를 3등분을 해. 근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헷갈리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개수가 큰 거 있지? C의 큰 숫자 곱해졌지? 그럼 C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C에 가깝다는 뜻이야. 그래서 C에 가까운 어떤 점? 이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P점의 좌표가 된다. 마찬가지로 Y라는 좌표도 양면 4로 나눠주면 4분의 1 곱하기 B에 더하기 3D라 꼴이 1대 3 내분점. 너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 어디 가까운지 궁금하니? 개수가 큰 쪽에 가깝다고. 그래서 D라는 점에 가까운 바로 P라는 점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AP의 길이니까 자 24를 4등분하면 666이거든? 그 여기서까지 길이는 6, 3, 18? 그래서 정답은 1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기보다는 그냥 좌표 표면 어떤 그 내분점의 어떤 응용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170페이지. 여기도 뭐 질문이, 어우, 야, 170페이지는 다 질문인데. 그지? 하고 한참 없다가 거의 끝나가니까. 자, 170페이지. 여기가 좀 그거 같은데 너는 왜 책이 없냐? 그래. 그랬구나. 그때 안 와 숙제가 전달이 잘 안 됐나? 왔을 때 내가 그래도 왜 또 언제까지 뭐 해오고 언제까지 뭐 해라고 안 했나? 에어컨 꺼달라고? 추워? 숙제. 그래 숙제 그거는 근데 내일까지. 부등식 푸는 건 내일까지라. 하여튼 알았어. 그럼 잘 봐. 알겠지? 자 15-1번 문제 보도록 할게. 15-1번 문제. 자 중심이 5하고 5-2인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5, 5-1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하고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면 5PA하고 5QB의 넓이 비는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1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원이 두 개 있대. 큰 원 하나 작은 원 하나 또 중심 지단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 각각 중심의 좌표 5하고 5-1로 놓고 본 거야. 근데 5, 5-1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써볼게. 야, 이 길이를 일단 4등분해서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했으니까 P의 위치는 여기야. 여기하고 여기를 3대1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3대1로 외분한대. 거기가 3대1이 돼야 돼. 여기 3대 1대 2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 두 칸 있지? 요 두 칸 있지? 두 칸만 더 가잖아. 그 여기가 바로 뭐가 되면 Q가 돼. 떨어진 거리가 3대 1의 외분점의 위치는 바로 여기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누구하고 누구의 넓이 비냐면 OPA. 어이, OPA. 여기는 녹색 삼각형의 넓이하고 누구하고 O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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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QB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비가 궁금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대칭이라 높이는 똑같고 밑변 길이가 몇 대 몇이냐에 따라 넓이도 달라지거든? 그 얘는 지금 현재 3칸이고 얘는 6칸이니까 넓이비는 1대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M하고 N을 더해주면 3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번 1번이었습니다. 자 15번에 2번 볼게 바로. 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ABC에 대해서 선분 AB 2대 1. 선분 CD 2대 1. 얘는 얘 넓이냐? 자, 15번에 2번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겹치는 문제니까 15번에 2번은 방금 했던 요런 거 길이가 몇 대 몇이냐? 요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같아. 15-2번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6-1번 문제 볼게. 자, 이거 그 지난번에 앞에서 풀었던 357이랑은 좀 달라. 왜냐면 지금 이게 P하고 S하고 R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쉬워져. 자,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좌표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겼나 그렇게? 야, 봐라. 내가 이 놈이 실제 길이가 7하고 3이야? 아니, 7대 3이지. 그림이 조금 잘못했네. P
CS 대 RS가 3대 7이지 실제 길이가 3, 7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잘못됐어, 그림이. 그래서 아, 여기 비율이 3대 7인 거지 실제 길이가 3, 7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림이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 내분을 해야 되는데 분모가 10이지 10. 그럼 좌표 잡을 때 분수 안 나오려면 이점의 좌표 0,0 잡은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 10a, 0. 분모가 10이니까. 10등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점? 자, 0,10a라고 잡으면 돼. 그럼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자, 7a, 3a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OS의 길이는 진짜로 5야. 이 길이는 진짜로 5야.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49a제곱에 9a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5가 돼야 되고, 그럼 58a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49분의 25가 되죠. 맞냐? 얘랑 얘랑 더하면 58a 제곱인데 제곱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이야? 25. 얘가 25가 되죠. 자,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뭔데? 전체 사각형의 넓이 100a 제곱이 궁금하거든. 그럼 구하면 되죠. 양변 58로 나눠주고 100 곱해주면 58분의 2500. 뭐 약분하는 건 니네가 하고. 되겠니? 자, 7대 3으로 내분하니까 10a로 잡는 게 계산상 유리하겠다. 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16번의 2번 바로 가겠습니다. 16번의 2번. 이렇게 줘. 이렇게. 이렇게. 자, 16번의 2번에 보면 자, y축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래. 야, 니네 신발끈 공식 아냐? 신발끈 공식 사각형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냐? 우리 그 사각형 할 때 내가 주의하라는 게 왜 이렇게 왜 그 문자 쓰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쓰잖아? 그럼 사각형에서도 신발끈 공식 사용할 수 있어? 오각형도 돼. 육각형도 되고. 볼록다각형이면 다 돼. 오목다각형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생긴 사각형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안 돼. 근데 모든 내각이 180도 작은 볼록다각형은 꼭지점의 순서만 잘 지켜주잖아? 그럼 백각형도 신발끈 공식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신발끈을 쓰냐 마느냐 뭐 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일단은 안 쓰면서 해볼게. 알겠지? 근데 신발끈의 공식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좌표를 얘 이러면 안 된다고.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순서대로 써주면 4개짜리 5개짜리도 다 신발끈을 쓸 수 있어. 어차피 그거 서술은 못 쓰는 거니까. 만약에 단답형이면 쓰라고. 사각형도.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해 일단.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꼭지점 하고 여기에 지금 어떤 점이 있어? a, a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가 뭐에 의해서 2등분이 되냐면 y축이 얘의 넓이를 반띵해. 과연 그러면 넓이가 얼마냐? 가보자고. 원래 넓이가 얼마인지 볼까? 야, 원래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 일단 먼저 계산해주면 넓이는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넓이를 더할 것이냐. 그럼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콤마 0이고요. 그럼 이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점의 좌표는 a, a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 y는 x로 딱 잘라가지고 넓이 구한 다음에 두 배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으로 딱 이렇게 자르면 자 봐. 이게 밑변의 길이야. 이게 밑변의 길이야. 이게 높인 거야. 보여? 그래서 밑변의 길이 1에 그럼 높이는 얼마냐? y좌표의 차이인 높이가 무려 a 더하기 1이 된다고. 이 삼각형의 높이가. 그럼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야지 삼각형이잖아. 근데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원래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됐다? a 더하기 1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자, 밑변의 길이 1에 높이 a 더하기 1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두 개니까 다시 2 곱해줘서 아 a 더하기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도형이 잘렸어. 그럼 왼쪽 구하는 게 쉽겠냐? 오른쪽 구하는 게 쉽겠냐? 왼쪽이 쉽겠냐? 그래? 그래, 그러면. 나는 오른쪽이 삼각형에서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니네가 왼쪽이라 하니까 왼쪽으로 해줄게. 자, 그럼 이 핑크색
사각형의 넓이가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간다. 이 길이 1이지. 사다리꼴이거든. 이 길이 1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면 이 점에 x좌표 아니라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지. 바로 요 직선식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0 대입해서 y좌표는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나는 마이너스 1, 0하고 a, a를 지나는 직선이라. 자, x 증가량 a 더하기 1, y 증가량 a인데, 자, 이걸 지나고 마이너스 1, 0을 지나니까,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의 식이야. 자, 근데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이 점의 좌표가 a 더하기 1분의 a가 되고, a 더하기 1분의 a가 되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바로 두 y좌표의 차이인 a 더하기 1분의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더하기 1, 즉 a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1이 바로 이 사각형의 한 높이가 되겠다. 식 세우고 넘어가자.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두 밑변의 길이의 평균에, 자, 2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2a 더하기 1에다가 그거의 높이를 곱해주면 그게 넓인데, 그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1이 돼야 된다. a가 난 2차 방정식 정도 될 것 같아. 계산해서 문제에 적합한 a 값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16번 a번. 자, 근데 기억해도 사다리꼴의 사각형의 넓이도 신발끈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다들 왜 이렇게? 자, 24-2번 문제 마지막 질문 받고 쉬는 시간 하긴 좀 그런데 상태 봐서는 좀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 상태가 메롱이야. 야,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0이면 좌표화해. 좌표 평면 잡아서 A하고 B 사이 거리가 10이라 하니까 A 원점 잡고 B를 그냥 여기다 잡지 뭐. B란 점의 좌표를 10,0이라고 놓고 시작을 해. 근데 이거의 거리가 입신 자취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그 예를 들어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점 X,Y라 해. 자취는 무조건 네가 구하고 싶은 그 점의 좌표를 X,Y를 해놓고 시작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조건 PA 제곱하고 빼기 PB 길이의 제곱을 계산을 했더니 20이 됐고, 그럼 PA의 길이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PB 길이 제곱은 이렇게 되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가로치고 닫고, 자, 이거의 결과가 20이 되는 이 방정식을 해결해줘야 돼. 그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져. 마이너스 20X인데 마이너스 하면 20X 되고요. 자, 뒤에 거 제곱하면 100, 빼기 100, 넘어가면 120.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되게 된다. 자, 여기를 3대2로 내분하는 X는 6이라는, 자, 귀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놈은 누구를 지난다?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게 된다. 그래서 그 그룹은 6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오늘 푼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그림들을 좌표화해서, 중딩 때는 우리가 그걸 막 그림의 닮음 이런 걸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다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고 좌표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번 단원의 주제인 것 같아. 현수아, 끊어줘.